제5장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성경에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에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두 계열의 차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킬 참 성도들이 새로운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서 세상과 분리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과 11장의 셋 계열의 흐름은 아브라함에서 끝남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 내려오는 셋 계열의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중심 인물이 되어 그것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차이가 무엇이며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아브라함의 등장 과정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족보의 차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새로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그 이후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였지만 이 둘은 장차 두 흐름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과 섭리를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선민 족보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명백하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영적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셋 계열의 족보와 가인 계열의 족보를 볼 때 셋 계열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 계열은 세속 사회에서 번영을 구가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선민을 방해하며 구속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악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계열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시작이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계열의 족보는 시작이 전혀 다릅니다. 첫째,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의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일으켰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물을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은 아담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셋 계열의 족보는 위로 아담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2.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 족보의 차이점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열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와 문명의 창시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였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났던 가인은 인간 최초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그의 삶의 방식은 성을 쌓음으로 오직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 계열의 삶은 아담의 칠대손 라멕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라멕은 창상 작은 상처를 인하여 어린 소년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각종 문명의 창시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은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 계열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바벨탑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성과대를 쌓은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둘째,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계열의 족보의 인물들은 세상의 문명을 이룩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멕은 아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 인류의 삶은 이와 같이 가인 계열의 길과 셋 계열의 길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가인 계열의 길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결과 일시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인기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요, 물 없는 동산입니다. 그들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점점 목이 가랍니다. 저주받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 슬픔, 아픔 등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결과 그들의 생애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셋 계열 족보의 특징 중에 낳았고 지내며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기록과 향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 그리고 향수한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를 볼 때 언제 출생하여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화물이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 그 자체요.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기에 그 인생은 그 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기에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은 날짜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장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셋 계열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계승과 연속성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영적 유산이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개인이 분리된 극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며 자신의 아성을 쌓고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간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계열의 족보는 오랜 세월 끊어짐 없이 신앙의 대가 이어졌습니다. 셋계열의 인물들이 자녀에게 전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 업적은 아비에게서 자녀에게로 꾸준히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7대의 기록으로 짧게 끝나고 말았지만 셋계열의 자녀들은 아담부터 20대 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중간에 약간의 굴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경건한 후손들의 출생과 신앙의 업적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메시아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자손이 계속된다는 것은 개인은 죽지만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쉬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똑같은 사람의 삶이지만 짐승 같은 삶이 있고 참 사람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인 계열 자손들의 삶은 마치 짐승들의 삶과 한 가지입니다. 짐승들은 낳고 죽고만을 무의미하게 반복합니다.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생애의 시작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시대를 향한 구속사적인 시기와 때를 주목했거나 은혜로 살아간 흔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다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 성경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계열의 족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참 사람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4.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장수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출생 연도나 사망한 나이 등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장수의 복은 가인의 후예와 달리 셋의 후예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수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향수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셋계열 족보에 나오는 족장들의 말년은 공통적으로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수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명의 축복을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셋계열의 장수는 나약하고 병든 상태로서의 장수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축복의 장수였습니다. 오랜 병을 앓으면서 본인이 괴로워하고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향수는 한자로 풀어보면 누릴 향, 목숨수로서 그 뜻은 오래 사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jo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수명을 모두 향수하고 죽는 것,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아 주신 역사입니다. 셋 계열의 족보에 나오는 경건한 자손들은 고령이 되어 생애를 마치기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한 장수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셋 계열의 자손들이 향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장 큰 장수의 비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아 거짓없이 공경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피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온갖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말세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난무하는 때에 성도가 흠없이 점없이 자기의 영육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속히 우리 삶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로부터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 가운데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인물은 무드셀라 969세이며 그 다음은 야렛, 아담의 6대손으로 962세를 향수하였고 세 번째는 노아, 아담의 10대손으로 950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이들의 장수는 본래 영생불사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어느 정도 유예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인간들이 계속 범죄하자 수명은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었으며 인간들의 이름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후 또다시 수명은 기존의 반으로 짧아졌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천년 가까운 수명을 누렸으나 노아 홍수 이후 평균 수명은 400에서 600세로 바벨탑 사건 이후 평균 수명은 200년대로 급격하게 단축되었으며 아브라함 이후로는 200년 선을 넘지 못합니다. 120세를 살기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목숨이 기껏해야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은 분명 죄가 인간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의 수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자연 만물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만물 창조 원리에서 보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서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하루 24시간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름답고 적합한 진선미의 추나 추동을 유지하였으며 수억만 개의 별들 또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우주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엄정하고도 경이로운 질서는 과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래 우주 만물은 사람에게 이롭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한탄하실 만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해지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조화롭게 운행되던 자연질서, 사람이 살기에 적절했던 모든 기후나 풍토는 확실히 여러 면에서 창조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홍수 심판과 그 이후 지구에 찾아온 기후변화로 이제 자연은 더 이상 인류에게 이로움만 주던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과 다른 비정상적인 기후와 급격한 계절의 변화,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쉽게 병들어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과 같은 결과의 원인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을 상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일관된 말씀들을 볼 때 셋 계열의 자손들 가운데 장수한 자들은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존재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나아가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뿐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범치 않는 자에게는 특별한 장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고 죄를 멀리하여 각각 자기 사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은 창성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건한 셋 계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당대뿐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들에게 장수의 축복이라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종족 번식이라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넘어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따라서 셋 계열의 자손들은 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아담의 20대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전수시키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역대의 족장들은 장수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후손들은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수받았습니다. 이처럼 장수를 통하여 말씀의 계승이라는 섭리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28에나 나오는 나악고라는 표현은 모두가 히브리어 문법상 히필형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 섭리 가운데 자식을 낳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 확실히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캄캄한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등불이었던 경건한 자손들을 장숙케 함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씨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손들의 장수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언약을 확실하게 계승하여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언젠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진 자연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만물들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것은 장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이날은 탄식하던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때입니다.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하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셋 계열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실로 그가 구속사의 전면에 나타나기까지의 역사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을 불러내는 분리의 역사였습니다.